남자는 높은 곳에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조명등과 간판의 네온사인들, 붉은 궤적을 그리는 전조등과 전멸하는 온갖 불빛들에 도시를 감싸는 화려하면서도 기묘한 분위기가 되었다. 이곳에는 잠들지 않는 것이 아주 많았다. 전기줄과 옥상 난간의 동상처럼 서서 눈을 빛내는 야행성 새들, 붉은 눈으로 도시의 구석구석을 관찰하는 카메라들. 남자는 바로 그런 존재였다. 그들과 남자의 차이점이라면 남자는 단순히 바라보는 걸 넘어서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시의 것 중에 남자의 손과 발이 닿지 못할 곳은 없었다. 그게 사람들의 안개에 낀 꿈속일지라도. 남자는 잠든 사람들의 꿈을 산책하길 즐겼다. 그들의 꿈에는 도시의 불빛만큼이나 무수한 욕망이 있었다. 뇌가 걸러내지 못한 장면과 가라앉지 않은 감정의 틈에서 발견하는 진실을 그는 즐겁게 감상했다. 오래전 연락이 끊긴 친구의 얼굴, 누락된 승진 결과, 사랑했던 사람과 보낸 지난 기념일,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게 된 시험, 술과 음식들, 아파트와 보이지 않는 돈, 망해버린 파티, 망한 모든 것, 돌아오지 않는 모든 것. 그런 꿈은 탁한 파도를 닮아 짭조름한 맛이 났다. 어떤 꿈은 맵고 누군가의 꿈은 맹숭했다. 그리고 또 뺨이 부드러운 이의 꿈은 자주 달콤했다. 심야의 밤 산책을 끝내고 나면 남자는 피곤함에 찌든 도시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너무 지쳐서 걱정과 근심으로 그 시간까지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혼잡한 꿈속에서 뒤척이는 이들에게 다가가 귓가에 숨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러면 아무 꿈도 없는 포근한 잠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지난 밤 홍곤한 꿈을 찍고 나타난 검은 옷의 남자를 기억하지 못했다. 간혹 그런 남자가 꿈에 나왔던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얼굴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장신의 남자, 그게 다였다. 남자의 정체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신이 기억하는 이목구비의 조각을 모아 몽타주를 그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 조각이란 꿈에서 현실로 끌어올려지는 사이 한껏 왜곡된 탓에 몽타주 안의 얼굴은 남자와 전혀 닮지 않은 조금 섬뜩한 인상이 되었다. 도시의 소문이란 게 늘 그랬듯이 그 섬뜩한 얼굴은 남자의 얼굴이 아님에도 괴담이 되어 널리 퍼져나갔다. 당신도 이 남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높은 곳에서 내려온 남자는 팩으로 된 레모네이드를 마시며 벽에 붙은 전단지를 바라봤다. 조그마한 팩 주스는 금방 동났다. 남자는 장난스럽게 팩 주스를 구기고서 거리를 빠져나갔다. 오늘은 어떤 꿈을 산책할까 고민하면서 그때 도시의 조명들이 곧 꺼질 듯 깜빡였다. 오전 8시 47분, 창백한 남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눈 떴다. 시간을 확인하고 그것이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뒤집어 내려놓았다. 그는 시간 같은 건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이곳은 그래도 되는 공간이었다. 창백한 남자가 만들어낸 상실한 모두를 위한 요람.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식탁 위에는 그와 A가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이루어진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바삭하게 구운 토스트와 노른자가 익지 않은 달걀 후라이, 인스턴트 수프와 토마토, 과일들. 하지만 막상 가장 중요한 건 보이지 않았다. A는 어디에 있을까? 집안 곳곳을 뒤졌지만 A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홀로 식탁 앞에 앉아 기억을 뒤졌다. 원래는 이 맞은편에서 함께 아침을 보내야만 했다. 어제도 그제도 그랬다. 내일도 모레도 일주일, 1년, 10년 후에도 그럴 것이다. 그래야 하는데 왜 없지?
창백한 남자는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다. 혀가 죽은 듯 아무 맛도 나지 않았다. 수프와 과일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번엔 창문 앞으로 다가갔다. 푸른 안개가 자욱해서 아무것도 내려다 보이지 않았다. 안개에 별이 박힌 듯 반짝거렸다. 그때 고요 속에서 작은 기척과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는 돌아섰다. 아무도 없던 맞은편 자리에 누군가가 앉아있었다. 유령처럼 흰 천을 뒤집어 쓴 채로 에이야, 왜 그런 걸 쓰고 있어? 남자는 다가가며 물었다. 광택이 흐르는 흰 천의 얼굴 부분에는 구멍 두 개가 뚫어져 있어서 눈동자가 보였다. 구멍 안쪽의 눈은 A가 분명했다. A는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고서 남자를 물끄러미 응시하기만 했다. 눈을 깜빡이지조차 않았다. 창백한 남자는 A 옆으로 다가가 천으로 손을 뻗었다. A의 얼굴이 보고 싶었다. 그러나 A는 남자의 손길이 닿기 전에 일어나 돌아섰다. 그렇게 뒷걸음질 치더니 완전히 돌아서서 흰 천을 뒤집어 쓴 채로 집 문을 열고 달아났다. 사라졌다. 창백한 남자는 서둘러 그를 쫓았으나 안개로만 가득한 텅 빈 도시에는 아무것도 누구도 보이지 않았다. 남자는 적막한 거리에 섰다. 정전된 도시. 거리의 모든 시계들과 기계들은 고장났다. 이 도시의 따스한 불빛이 흐르는 공간은 남자가 막 빠져나온 그 집밖에 없었다. 남자는 오로지 자신의 발소리와 숨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거리를 샅샅이 찾아 헤맸다. 애는 어디로 갔을까? 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지? 그는 지쳤고 피곤했다. 허망하고 슬펐다. 망연자실한 채로 집으로 돌아오자 아침에 차려둔 음식들이 고스란히 그를 반겼다. 음식은 전부 썩어 있었다. 애초에 싱싱했던 적 없다는 듯이 남자는 다시 식탁 앞에 앉았다. 상한 수프를 숟가락으로 휘저었다. 오래전에 누군가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 스쳤다. 후추를 뿌려 섞은 수프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어. 카페에서 쏟아버린 레모네이드도 마찬가지고.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 창백한 남자는 한쪽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다. 그런 다음 상한 수프를 떠 입으로 가져갔다. 아까는 그토록 아무 맛도 나지 않더니 이번에는 시큼하고 짭조름한 역한 맛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맞은편은 여전히 비어있었다. 그 위로 지난 날이 겹쳤다. 어제였나? 아니면 일주일 전? 상관없었다. 여기에서는 하루하루가 같았으니까. A가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하니까. 부엌에서 A가 둥근 볼에 과일을 담아 나왔다. 남자는 환하게 웃으면서 A에게 잘 잤냐고 물었다. A가 볼을 내려놓으며 남자를 마주 보았다. 이목구비의 위치가 뒤죽박죽인 얼굴이 시야에 가득 찼다. 너무 많거나 이 도시처럼 텅 빈 얼굴. 그건 더 이상 A의 얼굴이 아니었다. 창백한 남자는 고통스럽게 웃었다. 그는 뒤늦게 자신이 A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리고 얼굴을 잃어버린 A에게 흰 천을 씌운 게 바로 자신이라는 것도 함께 생생한 환상이 가시자 창백한 남자는 홀로 남았다. 현실의 A는 이제 없었다. 그는 영영 떠나서 돌아오지 못한다. 후추를 뿌려 휘저은 수프처럼, 카펫에 스며든 레모네이드처럼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다. 창백한 남자가 도시를 본떠 만든 이 꿈의 장소로 도망친 이유였다. 이곳에서는 아직 A를 볼 수 있다.
손을 잡고 눈을 맞출 수 있다. 창백한 남자는 사람들의 꿈과 눈물을 모아 만든 모래가루를 섞어 정성스럽게 A를 만들었다. 속눈썹과 콧날, 귀바퀴와 입술의 모양까지 세심하게 재현했다. 그것이 진짜와 닮아갈수록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돌이킬 수 있게 된 것만 같은 착각이 일었다. 이곳의 매일매일은 같다. 모든 일이 벌어지기 전 아직 비극을 감지하지 못한 시절의 기억을 연료로써 굴러간다. 그런데 그 연료가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 시간은 과거를 희석하고 절대 잊기 싫은 기억을 휘발시켰다. 남자의 기억도 마찬가지였다. 창백한 남자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는 사라진 A를 찾아야 했다. 흰천을 뒤집어 쓴 A는 아마 이 도시의 가장 어둡고 깊숙한 곳을 휘휘 떠돌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문들과 이어진 누군가의 꿈에 놀러 갔을 수도 있다. 잃어버린 그를 찾아와야 했다. 흰천 안쪽에 일그러진 얼굴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서 더는 잊어버리는 일 없게 이 세계를, 이 고요하고 희미한 모든 걸 현실로 바꿔야 했다.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 이쪽과 저쪽이란 결국 어느 쪽이 많이 기우는지로 결정되는 것이다. 어젯밤 꿈에서 그 남자를 봤어. 여자가 말했다. 그 남자?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나 소원을 들어준다는? 다른 여자가 되물었다.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자는 미소와 함께 그들 앞에 주스팩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그 남자가 누군데요? 디스맨 괴담 들어보셨어요? 여자들이 알려준 괴담은 남자가 알고 있는 괴담과는 좀 달랐다. 당신도 이 남자를 본 적 있습니까? 이 남자는 당신의 귀에 속삭입니다.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함께 가자고요. 당신에게도 이루고 싶은 것이 있을 테지요. 다시는 갈 수 없는 곳에 가고, 다시는 만날 수 없다고 여긴 사람과 만나고, 꿈을 이루고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남자의 말은 진짜일까요? 당신, 그 대답에 응하겠습니까? 확실한 건 검은 옷을 입은 그 남자가 무척이나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 누구라도 따라가고 싶지 않겠어요? 남자는 여자가 알려준 괴담 속의 영상을 껐다. 검은 액정에 무뚝뚝한 남자의 얼굴이 비쳤다. 괴담은 괴담일 뿐이지. 괴담의 시작이었던 남자가 중얼거렸다. 괴담 채널의 마지막 멘트가 거슬렸다. 그 누구라도 따라가고 싶지 않겠어요? 따라가면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요? 소원을 들어준다는 말은 정말 사실일까요? 소원을 이뤄주는 건 꿈에서나 가능하지. 남자는 고층의 건물을 계단을 통해 걸어서 내려왔다. 비상구 계단 구석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었다. 남자는 다가가서 어깨를 흔들었다. 상대는 평온한 얼굴로 깊게 잠들어 깨지 않는다. 고른 숨소리를 내며 꿈을 유영했다. 남자는 관리실을 호출한 뒤 건물에서 나와 버스에 올라탔다. 맨 뒷자리에 앉아 앞을 보았다. 전부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정거장에서 아무도 내리지 않았다. 다들 깊은 잠에 빠진 것으로 보였다. 남자 홀로 내려야 할 곳에서 내렸다. 건물의 전광판에 디스맨을 찾는 전단지가 떠 있었다. 당신도 이 남자를 본 적 있습니까? 다만 그 안의 얼굴은 맨 처음 떠돌던 것과 많이 달랐다. 어둡고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화면이 지나가고 송출 영상이 바뀌었다. 최근 졸음 운전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날 새벽, 남자는 또다시 높은 곳에 섰다. 도시의 풍경은 매일매일과 같은 듯
달랐다. 여전히 불은 꺼지지 않지만 아주 미세하게 고요했다. 전조등과 전조등 사이의 간격이 느슨하고 고층 빌딩의 불빛들도 빼곡하기보다 드문드문했다. 먼 곳에서 큰 파열음이 났다. 교통사고가 난 듯했다. 건물의 조명들이 일제히 깜빡였다. 어떤 불길한 조짐처럼. 남자는 낮은 곳으로 가 지저분한 거리를 걸었다. 평소라면 음악과 조명과 토악질과 웃음소리가 가득해야 할 골목이 고요하기만 했다. 편의점 앞에 캔 맥주를 들고서 웅크려 잠든 사람이 있었다. 남자는 그 사람의 꿈에 들어갔다. 꿈속에서 그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이었다. 온 가족이 집에 모여 윤기가 흐르는 강아지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다. 강아지가 혀를 내밀고 꼬리를 흔들었다. 그 꿈에는 눈물과 후회의 농도가 짙어 아주 짜고 썼다. 창 밖은 기묘한 안개가 자욱했다. 푸른빛으로 반짝이는 안개였다. 온 도시에 안개가 가득했다. 남자가 주변을 둘러보느라 베란다로 나간 사이 현관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남자는 안쪽에 몸을 숨겼다. 달라붙는 검은 옷을 입은 창백한 남자였다. 디스맨, 괴담의 내용이 스쳐 지나갔다. 창백한 디스맨은 자연스럽게 꿈의 주인 옆에 가서 섰다. 그의 귀에 입술을 붙여 목소리를 속삭였다. 이 꿈이 마음에 들어. 이곳에 더 있고 싶지 않니? 내가 소원을 들어줄게.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함께 가자. 가지 않으면. 생일 축하 노래가 그쳤다. 좀 전까지 웃던 가족들이 인형 같은 무표정으로 꿈의 주인을 응시했다. 곧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모든 건 반짝이는 모래가 되어 사라졌다. 홀로 남은 사람은 허망하게 모래더미를 응시하다 젖은 얼굴로 창백한 남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모든 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꿈은 계속되었다. 아마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창백한 남자는 피곤함에 지친 얼굴로 생일 축하 노래가 들려오는 집을 뒤지더니 원하는 걸 찾지 못한 듯 밖으로 나섰다. 남자는 베란다 안쪽에서 그 모든 걸 묵묵히 지켜보았다. 이 집안의 모든 시계가 같은 시간에 멈춰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눈치챘다. 8시 47분. 창백한 남자가 사라진 후 그는 공허하게 파티를 계속하는 꿈의 주인에게 다가갔다. 파티를 계속하는 건 좋은 걸까? 나쁜 걸까? 하지만 확실한 건 꿈은 깨지 않으면 매몰된다는 것이다. 눈뜨지 않는 잠은 죽음과 같다는 것이다. 남자가 앞에 서자 생일상도 강아지도 가족들도 다시 모래로 흩어졌다. 꿈의 주인은 박수를 멈추고 눈물을 흘렸다. 도시의 모두를 사랑하는 남자는 그를 자신의 방식으로 돕고 싶을 뿐이었다. 어쩌면 창백한 디스맨 역시 그런 마음일지도 몰랐다. 남자는 그에게 입술을 붙이고 주문을 속삭여 깊은 잠을 선물한 뒤 집 밖으로 나왔다. 남자가 지나가자 집안의 시계들이 움직이고 주변의 기계들 역시 전자음을 내며 작동했다.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으므로 이제 꿈의 주인은 다시 눈뜰 수 있을 것이다.
창백한 남자가 찾던 건 무엇이었을까? 남자는 적막한 꿈의 도시를 둘러보았다. 본래 폐허에 가까웠을 흑색의 공간에는 의외로 불이 켜진 곳이 있었다. 그곳에는 디스맨을 따라온 사람들이 행복한 꿈을 꾸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행복을 꿈에서만 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현실은 누구에게나 지루하고 고통스럽다는 걸 그는 알았다. 하지만 과거의 꿈에 머물기보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응시하는 것 또한 나름의 방법이고 선택지라고 생각했다. 남자는 악몽이 될 망정 그들을 깨우고 싶었다. 도시의 불빛이 꿈의 도시로 옮겨온다면 두 세계는 바뀔 것이다. 꿈과 현실은 뒤엎어지고 사람들은 영영 흐르지 않는 8시 47분에 감옥에 갇힐 것이다. 꿈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지? 그건 남자도 겪어보지 않아 짐작할 수 없었다. 영원이란 미지의 개념이었다. 그는 이곳에 갇힌 사람들을 자신이 사랑하는 도시로 돌려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맨발로 뛰는 소리였다. 남자는 뒤를 돌아보았다. 아파트 복도의 끝에 덩그러니 선 기이한 현상이 있었다. 눈 구멍이 뚫린 흰 천을 뒤집어 쓰고 맨발로 선 모습. 눈이 마주치자 흰 천을 뒤집어 쓴 사람은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다. 솜처럼 가볍게 달려 순식간에 시야에서 멀어졌다. 남자는 그가 바로 창백한 디스맨이 찾아 헤매는 대상일지도 모르겠다고 짐작했다. 그는 흰 천을 쫓아갔다. 그것은 아주 희미해서 쫓아가기가 쉽지 않았다. 지하실을 내려가 하수도를 지나 굴다리를 건너 한 거리 앞에 섰을 때 남자는 창백한 디스맨이 흰 천을 꽉 껴안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굴다리 위에 설치된 CCTV는 고장난 지 오래였지만 남자가 나타나자 힘겹게 작동을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남자와 카메라는 같은 장면을 보았다. 저화질의 CCTV 속 화면, 흰 천 밑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화면에 잡히는 건 슬퍼 보이는 검은 옷의 남자와 공허하게 뜬 실크 천 뿐이었다. 그는 창백한 디스맨은 혼자다. 남자는 굴다리의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고요한 거리에서 창백한 남자는 흰 천 안쪽에 눈동자를 바라봤다. 사랑하는 A의 눈이 맞았다. 무수한 사람들을 꿈의 도시로 불러들이고 그들의 꿈을 뒤진 끝에 되찾았다.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라고. 이 모호한 세계를 손에 잡히는 실제로 만드는 일만 남았다고 그는 되뇌었다. A의 얼굴이 보고 싶었지만 흰 천을 걷어낼 용기는 나지 않는다. 천 위로 A의 뺨에 입을 맞추고 무심결에 시선을 돌렸을 때 창백한 남자는 거리 끝 굴다리에서 깜빡이는 붉은 점을 발견했다. 이 도시의 모든 시계와 기계는 작동하지 않은 지 오래였다. 붉은 점이 약올리듯 깜빡였다. 누가 저것을 작동시켰을까? 이 완벽한 요람에 불청객이 나타났나? 창백한 남자는 굴다리의 어둠을 집요하게 응시했다.
디스맨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꿈속의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그가 보여주는 환상이 매혹되었다. 그러기를 원했다. 점점 수면 시간이 길어지고 꿈에서 깨어나지 않는 이들이 많아졌다. 한 번 잠든 이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으므로 그들은 죽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잠든 이들의 특징은 편안하게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대중교통과 회사에서 수시로 잠들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거리에서 잠든 사람들이 발에 채였다. 디스맨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었지만 보도 다음 날부터 생방송 뉴스 화면에는 아무도 비치지 않았다. 방송국 역시 모두 잠들었다. 디스맨을 찾는 포스터만이 외롭게 떠있다. 도시는 마비되었다. 대정전. 디스맨이 만들어낸 꿈속의 도시가 처음에 그랬듯이 완전히 빛을 잃고 고요해졌다. 기묘한 페어. 반짝이지 않는 안개가 자욱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대형 스크린 화면 앞에 남자는 우뚝 서 있었다. 남자는 도시와 이름을 잃었다.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어하는 미치광이가 모두 빼앗아갔다. 그는 점원이 잠든 편의점 냉장고에서 꺼내온 팩 레모네이드를 마시며 고요한 주변을 둘러보았다. 잠든 사람들을 밟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높은 곳으로 향했다. 깨어있는 건 고양이와 새들이 전부였다. 이 도시에 빛은 없었다. 빼앗긴 걸 되찾아와야 했다. 그는 디스맨이라는 자신의 별명까지 빼앗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 꿈의 도시로 향했다. 더 이상 사람들의 꿈은 다채롭지 않았다. 그가 사랑하던 도시와 도시의 모든 것들, 각양각색의 욕망과 감정들은 몸이 건조한 행복의 맛으로 바뀌었다. 전부 같은 맛이 났다. 아, 맛없어. 남자가 중얼거렸다. 꿈의 도시는 전에 왔을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현실의 빛을 이곳이 모두 흡수한 듯 거리는 활기차고 온갖 불빛이 반짝였다. 하지만 모두가 웃고 있는 거리는 그것대로 섬뜩한 분위기를 풍겼다. 이곳은 기쁨과 행복 이외의 감정은 허용되지 않는 공간이었다. 사람들은 웃다가 끝내 자신이 선택한 가장 행복한 순간에 무뎌질 것이다. 남자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다. 그는 도시의 모든 문을,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모든 순간의 문을 열어 그들을 꿈에서 깨웠다. 가짜 행복을 산산조각 냈다.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건물을 지나 거리를 가로질러 달렸다. 돌아왔다고 착각하게 하는 환상을 모래로 되돌리고 시계를 움직이게 하고 잔인한 만큼 단호하게 그런 건 이제 없다고 속삭였다. 남자가 지나간 자리에는 현실로 돌아간 자들의 눈물로 젖은 질척한 모래가 남았다. 빈 방에는 시계들이 뚝딱이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환상을 끌어모아 만든 도시는 다시 점차 회색으로 돌아갔다. 남자는 분주하게 내달렸다. 그러다 어느 순간 호련이 나타나 자신에게 손짓하는 흰 천을 따라갔다. 등 뒤로 그를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토록 바라던 목표가 코앞이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돌이키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갑자기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도시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엇비슷한 무게를 저울에 올리면 시소처럼 양쪽이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도시는 불안정했다. 조명등이 전멸하고 붕괴음이 들려왔다. 어떤 건물은 모래가 되어 흘러내렸다. 눈물과 비명이 필요 없는 세계에서 눈물로 젖은 모래가 발견되고 고통 섞인 한숨이 파고들었다. 불청객, 창백한 남자.
남자는 엎드렸다. 불청객을 쫓아내야 한다. 그 역시 자신처럼 텅 빈 도시의 외로움을 맛봐야 한다. 그는 두통을 불러일으키는 시계 소리를 따라갔다. 불청객이 지나간 곳에는 기계음과 똑딱이는 초침 소리가 들렸다. 도시는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다. 견고한 꿈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이제처럼 마냥 행복할 수 없었다. 그들은 불안했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눈치챘다. 잘못되지 않았어. 남자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이 세계는 잘못되지 않았다. 돌이키고 싶었을 뿐이다. A를 되찾고 싶었을 뿐이다. 앞에 달리던 남자가 자신이 뒤쫓는다는 걸 눈치챘다. 내딛는 발에 힘을 줬다. 추격전이 벌어졌다. 두 남자는 서로를 붙잡기 위해 손을 뻗었고 그것을 피하고 어깨를 붙잡고 쳐내고 건물의 안쪽에 숨다가 난간을 달렸다. 붙잡히지 말고 붙잡아야 한다. 그 둘은 다르다. 이쪽과 저쪽도 다르다. 도시가 현재라면 그 추격전은 꿈과 현실, 미래와 과거가 벌이는 줄다리기였다. 환상으로 이뤄진 도시에도 끝은 있었다. 긴 몸부림 끝에 두 남자는 꿈속 도시의 가장자리에서 마주섰다. 꿈, 환상과 현실의 경계였다. 좀 전까지 쫓기는 쪽이었던 남자가 헐떡이며 말했다. 그래봤자 잃어버린 건 돌아오지 않아. 후추를 뿌려 섞은 수프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어. 카펫에 쏟아버린 레모네이드도 마찬가지고. 정화는 반박했다. 아니, 돌이킬 수 있어. 너만 아니었으면 가능했어. 원우가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그래서 그토록 되돌리고 싶었던 그 사람은 누구였는데? 그건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다. 정화는 흰 천을 쓴 A를 바라보았다. 늘 바로 저 눈이라고 확신했던 눈이다.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다. 두려움에 손이 떨렸다. 내가 A를 진정 잊었으면 어떡하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흰 천을 쓴 A가 정한과 원우 사이로 다가왔다. 정한은 흰 천을 붙잡았다. 구멍 안에 눈이 평온하게 깜빡였다. 원우는 천을 걷어 안쪽을 보라고, 네가 되찾아 현실로 만들고 싶었던 바로 그것을 보라고 말했다. 도망치지 마. 넌 여기에 도망쳐 왔으므로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 얼굴을 봐. 정화는 느리게 천을 끌어내렸다. 부드러운 광택 안에 가려진 것을 드러냈다. 정화는 허무하게, 하지만 어딘가 후련하다는 듯 웃었다. 천을 벗기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일그러진 얼굴도, 맨발도, 평온한 눈동자도 없었다.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영영 사라졌다. 진즉 사라졌는데 여전히 있는 척하는 망령. 혹은 잊어버렸는데도 갈 곳을 잃고 남은 한낱 그리움이었다. 정화는 조용히 말했다. 기억이 나지 않아. 원우는 허망하게 선 정원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했듯이 그의 귓가에 목소리를 속삭여 주었다. 깊은 잠이 정원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는 간만에 어떤 꿈도 바람도 없는 아주 깊은 잠을 잤다. 꿈속에서 꾸는 꿈.
세월을 가늠할 수 없는 긴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땐 활기찬 도시의 어딘가였다. 옆에는 레모네이드 팩 주스 하나가 놓여 있었다. 시간은 오전 8시 50분을 가리켰다. 그는 아주 괴로운 꿈을 꾼 것 같았지만 안타깝게도 꿈의 내용은 하나 기억나지 않았다. 원우는 악몽이 되었다. 꿈에서 깨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자신이 얼마나 꿈 안에 있었는지, 그곳에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또 얼마나 절망했는지, 얼마나 길고도 깊은 잠을 잤는지. 다만 그들이 기억하는 건 눈물이 흐를 정도로 고통스러운 악몽을 꾸었다는 것 그뿐이었다. 악몽의 내용은 하나도 모르겠으나 어쨌든 악몽을 꿨다는 찝찝한 기분만이 남았다. 아무리 꿈의 내용을 기억하려 해도 소용없었다. 가진 노력 끝에 간신히 떠올린 한 가지, 검은 옷을 입은 남자를 만났다는 것이다. 잠들었던 사람들이 전부 깨어났다. 현실의 도시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피곤하지만 아직 다가오지 않은 행복을 꿈꾸며 부지런히 현실을 살아갔다. 도시의 집단 수면과 집단 자각몽 사태는 미스터리로 남았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검은 옷의 디스맨을 찾아 꿈속 세상을 떠돌았다. 원우는 늦은 밤이면 여전히 사람들의 꿈속을 산책했다.